경북 경주 태구종 보현사가 20여 년의 불사 끝에 대웅전 낙성식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 양강읍에 위치한 태고종 보현사. 2002년 보현사 주지 지공 스님이 부처님 도량과 인연을 맺고 2014년 불사의 서원을 세워 지금의 대웅전 중참 불사를 이뤄냈습니다. 지난달 30일 보현사 대웅전 낙성식과 점안법회가 열렸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오늘 대웅전 중참 불사를 하여 오늘 낙생식이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현사 신도분들이 많은 격려와 물심 양면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전국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진성스님, 청봉문도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도 도량 중창불사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오늘 대웅전 중창불사 낙성식과 점안법회를 계기로 보현사가 경북 동부는 물론 한국불교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성대하게 대웅전을 중창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하여 보현사가 수많은 불자들의 정신적 기치가 되는 큰 힘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태고종 올로의원 보혜청봉스님은 부처님 구상사리 세가와 혈사리 일부를 보현사에 이윤하며 보현사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도량에 불사를 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물에서 나오는 우물과 같이 복이 마르지 않고. 한편 보현사 주지 지공 스님은 모범 신도들의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보현사 사부 대중은 신심을 다져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